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도 얼마나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줬는지 막 숨찬게 들리시죠? 네. 그래도 우리가 들을 건 들어야 되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오브 워스! 안녕하세요, 도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힘이 들어 보여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슈퍼스 제이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탈피 감성 케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새로운 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영혼남 영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선물 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메인 래퍼 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막내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담소 조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현 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상의상 상현입니다. 아, 우리 청소년분들이 더보이즈 무대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도 네. 우리 친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멤버분들이 훨씬 더 잘 알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여러분 엉덩이 안 아파요? 아파요? 빨리 갈까요? 아니요? 알겠어요. 이제 좀만 더 참으면 일어날 수 있을까? 파이팅! 네. 그리고 한가위도 한마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더보이즈 많은 거 안 보여드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앞서 두 곡의 노래를 연달아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곡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저희가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저희 최근에 앨범 활동을 했던 블룸블룸인데요. 첫사랑에 빠진 소중의 마음에 마치 꽃이 피어 불꽃이 터지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한 블룸블룸 파워랑 가사가 인상적이고요. 네. 더보이즈만의 또 청량함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니까요. 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이 노웨어였죠? 네. 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노웨어는 또 블룸블룸과는 달리 또 더보이즈만의 멋진 그런 멋진. 약간 강력적인 그런 모습을 네. 좀 볼 수 있는 그런 곡과 무대고요. 네. 또 저희가 이번에 활동을 마쳤는데 블룸블룸의 네. 활동을 저희가 또 열심히 지금 컴백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컴백 꼭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나왔나요? 날짜는 비밀입니다. 날짜 비밀이에요? 네. 아, 또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시려고 그런 것도 비밀을 붙이셨어요. 뭐 비밀을 붙이셔도 우리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컴백 무대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마지막 무대기도 하고 네. 우리 청소년분들이 모이신 이유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더보이즈 분들하고 우리 청소년분들하고 다 같이 우리 서로의 꿈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파이팅을 좀 외쳐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괜찮아요. 네. 네. 너무 에너지를 좋아요. 나누는 거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런 거 한 번이 끝나야 쑥스럽지 않아요. 아시죠? 오디움을 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을 외칠 테니까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볼까? 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손 뻗어주세요. 원래 파이팅은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손 뻗어야 돼요. 자, 미안해. 앞으로 손을 쭉 뻗어주시고요. 뒤에까지 들어오세요. 자, 뒤에 안 하는 사람들 저랑 지금 눈 마주신 분들 있죠? 네, 여러분 여기 남학생 안 하고 있는데요. 저기 남학생도 안 하고 있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외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마지막 곡을 더 보이즈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곡은 저희 네. 에너지 넘치는 기리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무대를 좀 살짝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세 K-POP의 주역과 보이즈, 차세대 대한민국 청소년 문화의 주역, 한국 청소년 연맹. 뭔가 이 둘의 조화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가 더 의미 있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모습 더 기대하겠고요. 끝곡 더보이즈에게 청해 들으면서 한국 청소년 연맹 2019 코야 썸머 페스티벌과 함께한 원음 방송 특집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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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아픈데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멋진 무대를 선물해 주신 우리 더보이즈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쉬워요? 아쉬워? 네, 여러분들이 아쉬울 것 같아요.